워낙 중요한 시점이죠. FMC와 22 통화정책회의 그 중간에 끼인 날이 됐습니다. 양쪽 모두를 분석해야 되겠고요. 이것이 과연 달러 흐름에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짚어주실 분이 소장님밖에 안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목요일마다 출연을 해주셔서 저희가 매주 감사합니다. 그 FMC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4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나 전망들은 참 많이 나왔었는데 그랬어요. 막상 이제 성명서나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하는구나 느낌이 좀 다르기도 하고 네.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막 코너 시작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연단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왔네요. 예. 제가 받는 인상은 그렇습니다. 저런 양반이 미국 대통령 하면 좋겠다. 그림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 말씀이시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관되지 않은 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일관된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예.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확인되었죠.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그거는 뭐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FMC로 집중하면은요. 저 파월 의장의 저 단호해 보이는 얼굴처럼 그동안에 파월 의장 개인적으로나 연준이 성명서나 의사록 등을 통해서 제시해왔던 얘기들은 왔다 갔다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점도표 한번 보실까요? 새벽에 있었던 FMC 결과의 핵심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 먼저 보시면은 자 이거 왼쪽은 지난 작년 12월 점도표였습니다. 네. 작년 12월 점도표가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점도표로 오면서 중간값이 이걸로 왔고 네. 그다음에 내년도 중간값이 세 칸도 올라감으로써 25pp에서 세 칸도 올라감으로써 아 내년에는 추가 더 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중간값 위로 이렇게 점을 찍은 위원들이 많아지면서 벌써 3월 달에 이거 6월 달에 가서 조금 점도표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예. 그 얘기는 연내 네 번도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 3월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요 칸을 조금 더 낮춰줬더라면 시각적으로 더 좋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한 칸 더 올라왔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제 9월, 12월 아마 기자회견 있는 달 두 번 올릴 것 같고 이 중간값에서 내년에 세 번 더 올리는 거. 그렇다면은 지난 3월보다는 어떤 상황이다? 결국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예. 네.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숫자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으나 네. 뭐 워낙 연준에서도 자신감을 계속 내비치는 그렇죠. 모습이었잖아요. 네. 성명서 통해서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른다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계속 내비치다 보니 맞습니다. 이게 예. 이제 달러 쪽으로 우리는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속도가요. 네. 현상대로 안 올라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이제 뭐 몇 시간 전이긴 합니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어쨌거나 그 부분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경제가 좋아서 이런 것이다. 예. 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소위 말하는 연준의 목표치 2%에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 예. 이런 것도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준이 어쨌거나 뭐 연내 두 번, 내년 세 번 같으면 다섯 번이잖아요. 네. 아직도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려왔던 만큼 또 올리겠다 생각하면 좀 아찔하기도 한데 예. 시장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거 보시죠. 일단 S&P 500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다우도 그렇고 어제 조금 결국 FMC 결과 나오고 나서 밀렸죠. 그래서 지금 음봉이 추가되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인데 이제 이 선을 갖다가 이 의미 있는 저항선 200일선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해왔고 예. 이걸 올라서고 나서 조금 이제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FMC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증시는 조금 안 좋게 반응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채 수익률 보시면은 10년물 같은 경우에 일간 차트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와서 이 부분 보시죠. 자, 여기서 이 부분 컸죠. 여기가 지난번 이탈리아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태 때문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미국
국채로 좀 매수세가 몰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고 이것이 3.1%도 올랐었던 미국채 수익률을 다시 2.8%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좀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생각 같아서는 뭐죠? 그러면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줘야 될 것 같은데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리죠. 예.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10년물하고 2년물의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10년물 보시면은 FOMC 결과 나오면서 풀쩍 뛰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3%도 슬쩍 건드렸습니다. 건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2.97대로 내려왔고요. 2.97 근방으로 내려왔고 그거보다도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2년물 같은 경우도 풀쩍 뛰었죠. 예. 뛰었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오히려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만 오히려 10년물보다 덜 내려오면서 이 더 좁혀졌다 그럴까? 예. 그래서 장기가 단기보다 높아야 되는데 금리가 그 스프레드가 좁아졌고 커브는 더 누워버렸죠. 더 플랫해지고 그런 상황이고 외환 시장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해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미국이 금리를 아, 뭐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그게. 거죠. 예. 그런 시기인데 지금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약간 은봉입니다. 은봉이라서 오히려 조금 달러 인덱스만으로 봤을 때는 약세로 마감했고 유로 보시면은 자 이것이 유로 달러 차트 읽는 방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죠? 앞에 게 기준입니다. 유로입니다. 이 툭 떨어진다는 얘기는 유로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진다는 의미죠. 이게 FMC의 점도표를 보고 시장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로는 금방 회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달러 인덱스가 그냥 오히려 약보합 수준으로 보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죠. 이거 보신다면 아마 그거 같아요. 지금 연준은 4회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시장은 늘 설왕설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오늘 22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22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썰이죠. 이탈리아가 저렇게 약간 불안불안한데 이탈리아 출신의 드라기가 좀 더 이탈리아를 돕는 쪽으로 즉 유로존이 좀 더 이렇게 가도록 즉 돈 푸는 이 기조에서 이 정상화 네.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 이걸 갖다가 대충 지금쯤 밝혀야 되는데 네. 이걸 또 물러서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로 약세예요. 예. 그죠? 예. 그런데 피트 프라이어트 같은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22 집행 이사이기도 한 그 사람이 벌써 슬쩍 운을 떼다시피 했지만 우리 갈 길을 간다. 예. 정상으로 간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 여기서 또 드라기가 물러선다. 22가 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시장이 마냥 환호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 답 없는 저 이탈리아를 갔다가 말이죠. 계속 또 밀어주냐? 또 퍼주느냐? 이거 길게 봐서는 유럽에 더 안 좋고 유로화에 더 안 좋다는 그런 아주 시장의 발 빠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차라리 22는 오늘 좀 의연해질 수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또 하나 시장이 놀리는 그겁니다. 왜 이 와중에 점도표도 올라가고 금리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 달러가 유로 대비 안 강해지느냐. 예. 이제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는 앞으로 뭐 5번이 남았다 하더라도 대충 그동안 왔던 거에 끝물이고 네. 이제 22가 이제 정상화할 것 같으면 걔들은 앞으로 한참인데 뭐 이런 논리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22 얘기까지 분석을 네. 해주셨으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도 이탈리아 생각하면 늦출 수는 있겠으나 지금 상황 봤을 때는 네. 글쎄요. 좀 일관성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싶은데 만약에 진짜로 일관성을 보이면 네. 이거야말로 신흥국 시장의 헤드샷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로 생각하면 그런 게 맞는데 네. 신흥국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신흥국에 대한 연관성을 봤을 때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우리 이학영 위원께서 우리 쉬는 동안에 한국 지수 흐름 예. 뭐 이머징하고 거의 비슷한 낙폭이었다 예.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머징이 중요하죠. 특히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까지 해가면서 연준 보고 제발 좀 자산 매입 줄여나가는 거, 대차 대비 축소하는 거 속도 좀 줄이고 금리 인상도 천천히 가자 이런 식으로 제안까지도 했는데 말이죠. 눈으로 보고 가실까요? 달러 해알 먼저 보시죠. 달러 해알은 지난 주말에 여기 은봉 쭉 나오는 거. 네. 하루에 5% 빠졌습니다. 일국의 환율이. 중앙은행이 돈 좀 갖다 부었던 날이죠. 한 37억 불.
갖다 붙고 나서 지금 어제 FMC에도 불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안 움직입니다. 자, 어느 정도 그러면 브라질 중앙은행이 지금 박값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라 보시면은 이때 이제 브라질 덕분에 조금 안정되나 했는데 지금 3일 연속 올라가죠. 예. 리라 터키는 조금 불안해요. 그다음에 요즘 또 남아공 랜드화까지 란트 또는 랜드라고 하는데 남아공 통화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즉 남아공 랜트화의 약세죠. 또 요즘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네시아 루피아 얘기도 나옵니다. 자, 루피아 같은 경우에 어제 FMC에 밤 사이에 크게 반응은 했으나 조금 이렇게 밀리는 자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머징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머징은 아니다. 이머징 중에서도 약한 고리. 예. 경상적자가 심하고 뭐 빚이 많고 그리고 전국이 불안하고 뭐 어떤 이런 쪽 그리고 금리를 갖다 이렇게 인상할 여지가 좀 약한 예.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어떤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궁금하죠. 아까 우리 한국 지수 한 1.몇 퍼센트 빠진 거 확인했듯이 네. 지금 NDF 시세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한 1,086원 정도가 돼요. 네. 우리가 그저께 77원 20전 정도인데 어저께 80원 정도에서 끝났던 NDF가 오늘 86원이라 하는 얘기는 우리 한국은 여기서 좀 안정적인 환율을 보이던 것보다는 차라리 터키나 오히려 저 남아공같이 예. 우리 원화가 약세로 반영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찝찝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 또 옵션 만기일도 겹치긴 합니다만 예. 미북 또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어제 있었던 지방선거에다가 FMC까지 반영한 그리고 오늘 저녁 있게 될 20위까지 내다본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환율, 주가 그리고 채권시장에서의 금리 반응 모두가 궁금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그러네요. 만만하진 않다. 만만치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한테도 이것이 뭐 좋은 사인이기보다는 우리한테도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재료다 하는 것은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소장님 내일 이 시간에 또 한번 모시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내일의 상황들을 다음 주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모든 이슈들 그리고 쟁점들 오늘 저희들도 한번 집중력 있게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